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네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얘기를 하면은 저는 드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측이고 예상이고 어디까지 틀릴 수 있는 얘기라는 거 그거 알아두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루머들이 돌고 있잖아요. 그 얘기들 봤을 때 어떻게 나올지 좀 예상이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할지도 좀 예상을 해보고 이 드론이 가져올 파장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네오가 지금 9월 5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이 8월 30일이죠. 목요일 날 나오네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오니까 사실상 예상을 딱히 안 하고 그냥 뚜껑 열어봐도 되는데 그래도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오 지금까지 나온 사진들 보면서 한번 예상을 좀 해볼게요. 9월 5일 날 발표한다고 여긴 9시라고 써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10시에 오픈하죠. 밤 10시에. 그래서 오픈하는 날 저 또한 라이브 다시 한번 진행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 예상이 어느 정도 맞는지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단순환율로 해가지고 뭐 49만원, 45만원 이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 가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드론 기체 자체가 워낙 작은 기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모든 제품들이 다 조그만 하잖아요. 그리고 센서 또한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게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로 생각했을 때 원가 절감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봐도 센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종기 이거 10만원 돈 할 텐데 요거 10만원 돈 빼고 이 기체만 딱 기체만 따로 산다면은 30만원대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아마 안내 페이지, 판매 페이지나 상세 페이지 그쪽에 있는 사진이 유출된 것 같은데 서클을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쫓아오거나 서클을 해주거나 뭐 그런 거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나 액티비티, 뭐 스케이트보드나 자전거 같은 거, 러닝, 넓은 데에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셀피 드론이죠. 셀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는 거. 그거 대신에 이제 셀피 드론을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장애물이 있으면 분명히 부닥쳐갖고 추락을 할 거예요. 이거는 센서가 없는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종기로 센서 드론처럼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어필이 되어 있어요.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아바타를 가지고 미니3랑 같은 형식으로 쓸 수 있는지 센서 드론처럼 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가능해요. 잠시만 보죠. 아바타와 FPV 조종기 2 조합으로 미니3와 비슷하게 해봤습니다. 요게 있거든요. 호라이즌 스테디라고 해가지고 수평을 잡아주는 옵션이 있어요. 고글에서는 기울어져 보이지만 녹화된 영상은 수평이 잠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센서 드론처럼 안정적인 영상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제가 보시면은 하나는 아바타고 하나는 센서 드론인데 어느 게 아바타지? 둘 다 센서 드론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럽고 안정적인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처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종기를 가지고 센서 드론처럼 흉내는 낼 수 있다.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그것처럼 안정적이고 부드럽게는 안 되겠지만 그것처럼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만 FPV 조종기로 나왔기 때문에 호라이즌 스테디라는 그 옵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소하고 생각을 안 했던 것 뿐이지 사실 그게 있는 거거든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이번에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 사진 보면은 RCN1이 될지 RCN2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RC를 가지고 센서 드론처럼 비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센서 드론처럼 할 수 있다. 그리고 모션 컨트롤러랑 고글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게 된다면은 당연히 FPV 조종기 우리 M모드 하는 수동 모드 하는 FPV 조종기랑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부 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작은 실내에서 날릴 수 있는 FPV 조종기가 나온 거죠. 파보피코라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커스텀 FPV 드론이 있거든요. 지금도 되게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지금도 사용하는 그런 기체예요.
그 기체만큼은 아니겠지만 보다는 조금 더 크겠지만 완성형 제품으로 DJI에서 제대로 만든 제품이 나왔으니까 제대로 만든 게 아니라 편하게 만든 말 조심해야지 파보피코에 대해서 그 작은 드론을 가지고 싶었던 그런 생각을 여기에서 좀 만족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FPV 조종기로 실내 비행은 모든 사람들이 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됐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전 정말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비행이 사실 스마트폰으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다들 한 번씩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되는 거죠.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기체 단품만 사도 된다는 거니까 정말로 좋은 거죠. 배터리가 너무 짧아갖고 18분 정도 날른다고 하는데 루머상 그거면 너무 짧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얘는 쓰임새가 달라요. 풍경을 찍거나 아니면은 뭔가 멀리 가가지고 여러 곳을 이렇게 보거나 그런 드론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배터리 하나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는 거 대신에 요거를 내가 눌러서 사진을 찍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2분 쓰고 넣어놨다가 다른 데 갖고 또 3분 쓰고 넣어놨다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넣어놨을 때 충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배터리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음성으로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니죠. 사실상 버튼으로 누르던 말로 하던 어느 걸로 하던 그렇게 신비하거나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냥 누르는 거 대신에 말로 한다 라고만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오라는 드론에 대해서 진짜 좀 파격적으로 저는 느낌이 와닿아요. 이거는 드론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여행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는 그런 드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건 X1 프로라는 드론 꽤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호보라는 드론이 지금 딱 이 제품을 잡아먹으려고 네오가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호버라는 드론 조종기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좋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정말로 타겟층을 확 늘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조종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조종기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휴대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체에 대해서 접근성이 너무 더 좋아졌다는 거죠. 금액이 30만원이면 비싸다고 하실 분도 굉장히 많고 30만원이면 DJI 드론치고는 진짜 싸다라고 얘기하실 분도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아무튼 30만원에 드론 하나만 딱 사서 DJI 드론을 경험할 수 있다면, 가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이 드론으로 갔다가 토이 드론에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뭐 드론 이거 뭔 재미야, 뭔 재미로 날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꺾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히려 DJI라는 드론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거는 취미로 바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기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DJI 드론은 AS도 좋고 기체도 잘 만들고 뭐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드론을 구입하신 분들이 대부분 재밌게 잘 날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10명에 7명은 취미를 가지고 뭐 3명 정도는 나랑 취미가 안 맞아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가반수 이상이 아마 드론에 취미를 가질 수 있는 드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DJI 네오라는 드론은 진짜 완전히 한번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FPV 드론도 옛날부터 있었죠. 센서 드론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다가 호버라는 드론이 셀피 드론이라는 그거를 개척을 했어요. 그 호버라는 드론 보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처음 든 생각이 아 호버라는 드론 이런 드론을 DJI에서 만들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DJ에서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유출된 사진을 보면 미니 3 프로가 굉장히 작은 기체잖아요. 셀피 드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셀카라는 게 생겼잖아요.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셀카, 나를 찍는 카메라, 셀카, 셀피. 그러다가 셀카 봉이라는 게 생겼죠. 요런 거 들고 멀리서 나를 찍게 해주는 그런 셀카 봉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셀피 드론이라는 게 생긴 거죠. 호버 X1이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셀피 드론이라는 게 장르가 하나가 생겼어요. 장르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호버라는 드론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알려지지가 잘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좀 묻혔고요. 좀 묻혔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충분히 인기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묻혔어요. DJI에서 비슷한 류의 드론을 출시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되게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경쟁이 많아야지 좋은 제품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됩니다. 매뉴얼 모드 자체는 실내 비행을 좀 하게 될 거예요. 바람 저항력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 센서 드론 같은 경우는 날개가 이렇게 좀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퍼져 있어 가지고 그 날개 퍼진 것만큼 기우뚱하는 거를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외줄 타기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긴 장대를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게 중심을 잡기 좀 편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날개가 좀 멀어야지 중심을 잡기 좋은데, 시네우프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시네우프라고 해가지고 이 보호가드가 있잖아요. 이 보호가드가 있다 보니까 날개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우뚱거리는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기체가 더 작아진다면 그 기우뚱거리는 거는 정말로 더 크겠죠. 그래서 더더욱 실내 비행에 좀 적합한 드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바타는 실외 비행, 그리고 네오는 실내 비행,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드론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오 드론은 센서가 매우 작더라고요. 가격이 낮은 만큼, 크기가 작은 만큼 어쩔 수 없이 센서는 작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덩치가 작아서 바람 저항력 약하긴 하겠군요. 그쵸? 네오가 FPV인가요? FPV 드론이잖아요. 딱 생긴 게 아바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오 드론하고 아바타하고 진짜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날개도 있고, 날개도 동그란데 갇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짐벌이 위아래 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롤축이라고 하죠. 요거를 잡아주는 게 센서 드론인데 얘는 못 잡아주니까 FPV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PV 매뉴얼 모드 기능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딱 봐도 그럴 것 같아요. 테슬라 룸미러 앉아있는 미인형 제품이죠. 얘는 내부 저장 장치로 한 24기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얘는 SD카드 들어가는 데가 안 보이더라고요. SD카드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밝은 색깔로 간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작은 드론이 무섭진 않잖아요. 그리고 보호 가드도 있고 더더욱 안 무서울 텐데 하얀색 계열이니까 조금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하얀색 쪽이 좀 거부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색깔 또한 굉장히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오 나온 뒤에 에어 3S 나오겠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액션5가 먼저 나와야지, 액션5 프로죠? 그게 먼저 나와야지 맞아요. 고프로랑 액션5 프로랑 아마 같은 때 나올 거예요. 9월 달에. 고프로는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매월 9월 달에 나왔어요. 9월 중순쯤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JI 액션 5 프로 또한 9월 달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오 야외 활동 시 아바타 2보다는 바람이 더 약해 보이는 더 약할 것 같아요. SD카드 넣는 곳 없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저도 지금 보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오라는 드론이 나온다면은 정말로 많은, 뭐라고 해야 되지, 영향이 있을 건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셀피 드론으로 사용할 거예요. 셀피 드론 주머니에 넣어서 있다가 뭐 등산 갔는데 정상에서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예전에 미니3가 하던 거, 하지만 미니3가 하려면은, 미니3나 미니4가 하려면은 조종기도 같이 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조종기 없이 위에 버튼만 눌러가지고 하던지 휴대폰으로 하던지 뭐 그런 식으로 조종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그것처럼 진짜 간편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국가죠. 휴전국가라서 드론 촬영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비행 금지 구역도 많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사실상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나올 것 같아요. 드론 아무데나 띄워서 뭐 문제 생긴다 막 그러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드론을 굉장히 친숙하게 사용하게 될 건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촬영 신청을 하고 뭐 그런 귀찮은 작업을 해줄까? 촬영과 그 비행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를 아예 모르고 토이 드론을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거는 타겟층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드론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드론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네오일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셀카처럼 셀피 드론을 쓴다. 그리고 작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토이 드론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행 신고나 촬영 신고를 안 하고 비행을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고요. 이번 일로 만약에 예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네오 드론을 구입해 가지고 셀피 드론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불편한 거에 대해서 많이 어필이 될 거 아니에요. 드론 유저가 되게 많아졌으니까 그러면은 국내 그 드론 제약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상 완화 그러니까 뭐 20m 그 정도는 신고 없이 해도 된다 뭐 그 정도 그런 규격이 나왔으면 좋겠다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예상이에요. 예상 호버라는 드론을 보고 예상하기로는 요 버튼들이 누를 때마다 하나씩 건너가면서 옵션을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선택한 상태에서 이륙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휴대폰조차도 필요 없이 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컨트롤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요거는 액티브 트랙이라고 생각돼요. 나를 쫄쫄쫄 쫓아다니는 액티브 트랙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드론이 나를 바라본 상태에서 뒤로 쭉 빠지면서 나를 찍어주는 그 드론이라는 퀵샷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건 서클, POI나 서클 뭐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쫓아오면서 돌아갈지 아니면은 그냥 제자리에서만 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쫓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면 액티브 트랙이라는 게 된다면 쫓아오면서 POI를 못할 건 없거든요. 그리고 요건 로켓이라고 생각되고요. 내 위로 가면서 찍어주는 거. 그리고 요거는 그냥 예상으로는 바라볼 것 같아요. 드론은 가만히 떠 있고 나를 그냥 지켜보거나 아니면 자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 사람 모양은 아마도 확대를 해서 바스샷을 찍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드론을 찍으면은 매번 멀리서 찍게 되잖아요. 전신이 나오게 이렇게 찍게 될 광각이다 보니까 그렇게 찍게 되는데 저거를 누르면은 아마도 확대를 해서 디지털 줌을 사용하든지 확대를 해서 사람을 좀 크게 찍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진은 여친한테 찍어달. 아이고야. 현실적으로 지나가는 행인에게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죠.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부탁하는 거에 대해서 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셀피 드론이라는 게 생긴다면은 정말로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상이에요. 예상. 버튼을 눌러갖고 원하는 옵션을 하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가만히 있으면 얘가 AI로 인식해가지고 손을 뻗은 상태로 한 1-2초 정도 있으면 이륙하고 행동을 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나서 얘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가면 드론은 가만히 있고 드론 밑에다가 손을 넣고 한 1-2초 정도 있으면 자동으로 랜딩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예상이에요. 예상.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컨트롤러가 전혀 없이 드론만 가지고 가능한 부분. 그리고 휴대폰으로 컨트롤러가 된다면은 사실상 휴대폰으로 컨트롤러 쓰면 되죠.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내 화면 보면서 사진 누르고
그리고 PY 누르고 로켓 누르고 뭐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끈에서 쿡쿡쿡 눌러서 나를 쫓아오게 하면서 찍던가 막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 아무튼 기대가 많이 되는 드론이고 우려도 많이 되는 드론이에요. 진짜 가격이 30만원대로 나온다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체만 단품으로 구입을 하지 않을까. 물론 조종기하고 같이 구입하면은 여러 가지를 행동을 할 수 있다 해도 조종기 없이 된다면 그거만큼 좋은 건 없죠. 진짜로 아바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기체 하나만 딱 딸랑 사면 되고 센서 드론처럼도 쓰고 싶다면은 조종기랑 같이 연결해 갖고 사용하면 되는데 이번에 조종기가 3가 나온다면은 사실상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지금 RCN1도 그렇고 N2도 그렇고 2는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에어3랑 미니4프로랑 그 두 가지밖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에서 N3라고 다시 나온다면은 과연 팔아먹기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기존에 있는 드론으로 다 돼요. 못할 건 없어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드론들은 다 비싸죠. FPV 드론, 아바타도 비싸고 센서 드론, 미니도 다 비싸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사실 정말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40만원대에 조종기까지 있거나 아니면 30만원대에 기체 하나만 딸랑 살 수 있다면 아마도 기체만 따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기체만 따로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만족스럽게 쓸 것 같아요. 재밌게 쓸 것 같아. 그냥 비싼 드론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물론 비쌀 수도 있어요. 비싸게 보실 수도 있는데 비싼 드론이 아니니까 뭐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다니다가 생각날 때 필요할 때 한번 이렇게 쓰고 일부러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도 사용해도 좀 괜찮은 드론이지 않을까. 어쩌다가 한번 뭐 한 달에 한번 사용한다 해도 그렇게 아깝지 않은 드론이 되지 않을까. 사실 100만원 200만원 되는 드론 샀는데 한 달에 한번 쓰면 진짜 좀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나? 좀 아까운데 30만원대 드론을 샀다면은 뭐 한 달에 한번 산다 해도 그렇게 아깝진 않을 것 같아요. 기변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미니3 프로에서 세마비님 그 사실상 미니3 프로가 해줄 수 있는 게 다 돼요. 쫓아다니면서 찍는 것도 되고 퀵샷도 되고 뭐 다 되는데 사실상 FPV 드론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거를 좀 가지고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센서 드론보다는 FPV 드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눈독이 들일 만한 드론이라고 생각이 돼요. 작은 드론이다 보니까 사실상 센서 드론에 미니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 않은 드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오 가지고 아마 실내에서 많이 날릴 것 같아요. 아바타는 실내 날리는 게 사실상 부담이 많이 돼요. 속도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네오라는 드론은 속도가 아바타보다는 좀 더 느릴 거잖아요. 그 느린 만큼 제어는 좀 더 쉬울 테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실내 비행에 좀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내 비행 한다면은 정말로 제약이 많이 없어져요. 우선은 육면 앞, 뒤, 좌우, 상하 이렇게 다 막힌 데에서는 드론 비행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뭐 관제권이건 비행 금지 구역이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집 안에서 육면이 막힌 데에서 비행한다는 거는 뭐 신고 그런 게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날리면 되거든요. 집에서 드론 날릴 수 있으면 좋죠. FPV 드론. 그 어떻게 보면은 프로카드가 전부 다 쌓여 있어가지고 아마도 웬만한 추락에는 프롭도 상하지 않을 테고 그리고 짐벌 또한 롤축까지 있으면 사실상 더 쉽게 고장 나겠지만 롤축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위아래만 피치만 있는 드론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짐벌이 고장 날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짐벌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면은 짐벌이 고장 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의 드론들이 요 앞에가 일자예요. 일자. 그래갖고 이렇게 닿았을 때 안 닿습니다. 아니 닿냐? 안 닿아야 되는데? 닿으면 안 되는데? 안 닿죠? 안 닿죠? 안 닿죠? 안 닿습니다. 가드가 프로 가드가 조금 더 앞에 있어요. 프로 가드가 조금 더 앞에 있기 때문에 프로 가드가 1차적으로 타격을 입고 프로 가드를 벗어났다 해도 그 다음에 렌즈 가드 이쪽이 되는 거라 뭐 정말 운이 없지 않으면은 쉽게 짐벌이 고장 나거나 카메라가 고장 나는 일은 좀 드뭅니다.
DJI 아바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바타 2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디자인하고 이 재질 자체가 굉장히 튼튼했어요. 제가 아바타를 극찬할 때 하던 얘기가 있어요. 아바타의 진가는 추락할 때 안다고. 계속 추락을 해도 고장이 안 나고 계속 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바타의 진가는 추락할 때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처럼 아바타 그 디자인하고 그 재질을 그대로 이어갈 테니까 아마도 네오라는 드론도 굉장한 내구성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내에서 이웃에게 소음은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FPV 드론, 예, 프롭소리 크죠. 정말로 크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육면이 막혀야 되잖아요. 창문이 열려 있거나 뭐 그렇게 열려 있으면 육면이 막혔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육면을 막힌 데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 소리가 나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방음 부스 설치해서, 아유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바깥에 시끄럽게 나가는 소리는 아니에요. DJI RC N2 포함,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N3라는 제품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이번에 네오가 나오면서 N3라고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는 조종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뭐 새로 사라는 거겠죠. 새로 사라는 얘기. 아무튼 네오라는 드론이 이번에 나올 거고, 그 드론이 가져올 파장이 즐겁게 기대가 돼요. 즐겁게 바뀔 것 같아요. 드론 유저로서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좀 확신이 됩니다. 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시거나 드론을 살 마음으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보는 영상이긴 한데, 제 영상들이. 그런데 이제 드론을 하다가 뭐 액션캠도 하고, 뭐 요즘 광고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어폰도 받고 막 그러다 테슬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박살이 나서 지금 조회수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9월 5일 오후 10시가 맞을 겁니다. 9월 5일 오후 10시에 당연히 라이브 할 거고요. 그때 또 같이 봐요. 아무튼 오늘 갑자기 이렇게 라이브 켰는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오늘 요거 한 거는 언능 편집해가지고 네오 이야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마지막 날 바라던 회원 최종 업데이트 순서를 지금 알려드려요. 양화용 김진규 정동석 주식회사 공간창호 양정근 노상수 김성태 주슬래치 우뱀파이어 속쇼 특공 조머신이 악동통고 나르이 과장 힐링타임 국제 국민경영 컨설턴트 방종을 리버드론 SBS 입사하고 싶다 We stand at fear 가는 공제비보라 150 DG 태양비로 그쩔거 철거 김성선 패밀리가 변화 홍수밭 That's why peace 나승자 K-Cross 9YSYS SK 헌트 타고 여행 드러나는 아수라 청분사 실질 청라 허수아비 톰 블루레드 러버 장대훈 미기 피우도 빠라나 존다 이성현 KB 채널 나이스 NSS 박희수 두당지 부부 들어오는 바소 에세터 이 진작이 비곡 정준우 두행 초이스 가우스 꿈을 담는 카메라 석감독 동동돌이 소소한 행복 나누기 찬준 햇빛이 지친 하이데 다이웅융 허진 웃고 물한 개구리 최고 슈퍼제스 개꿈치기 피로 앤막걸리 김윤중 신승우 진화로 극인한옥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 멋진한 명주 TV 동그라미 안수투기 민투의 여정 시간 없어 정원의 투시 귤림 주색 마경을 람세스 바바야 냉동구 윤승무 그대는 낭낭문 후리 지사자 TV 마이브라곤 빈입세 승모호거 헌강강이 홍유표 박주봉 한시스코아 짬짬짬이 한창현 대누나 자성도깨비 인생 다시 시작 자두낭자 TV 어때 스토리 드론 택시 주말 벽지 예술감 콩나물 마임 이영룡 시원시 대선 비스타 바라바라 카메라 등극 산티아고 삼성 세노 사교소 스케사랑 TV 저분은 초원 위에 은하차차 낚시 바보 TV 이미 들어 정흥섭 미스터 추 DS 차이 양파 체인 박연호 DJ 카니 남별나라 공주 왕자 MSK 10월 박종여 보석 스튜디오 18형 3 코스모스 괜체 미모 생긴 거 육지 마도로스 지금은 호야바 메가조리 윙버니 큐브 긴투보용 택 리공 캠핑 주차 미용이장 서 어피셔 남경진 저 청도 옐메빗 비싼 아바타이 제시켜 알바이지 스파란 고래이 광호하리 MV 본들이 최성 목석 광숙 대장 감리교회 전재호 진돌이 개미 석현 꽉 캠핑 남아 이치성 오한국 방방 드론 기능장 쇼유광복 너
맞고 리치노가 다